우쌉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주에 91의 세뇨리타 리액션 비디오 올렸는데 오랜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자큐의 솔로 앨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큐의 둘라시라는 앨범 그 단편 모음집으로 된 영상 있죠? 그거 리액션을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혹시나 또 제가 이번에 찍는 리액션 비디오가 반응이 좋으면 아무래도 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힙합 같은 리액션 비디오도 저는 찍을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짧게 들어보고 간단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음악을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 곡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 뭐 91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수많은 한국인 유튜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과 약간은 다른 특별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힙합, 미국 힙합 음악들을 20년 가까이 들어왔었고 그냥 K-pop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힙합 팬으로서 자큐의 앨범이 그냥 저한테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K-POP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힙합이면 또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냥 힙합 팬으로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큐의 둘랍부터 둘랍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이게 스펠링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제가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누쿠텔레르? 누쿠텔리르? 이런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좀 칠한 느낌의 바이브를 선사하는 아티스트들이 두 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한 명은 드레이크고 한 명은 더 위켄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를 위시로 하는 그 약간의 우중충한 토론토 날씨 같은 그런 음악들 있죠. 어찌 보면 이게 드레이크 같은 아티스트나 위켄드 같은 아티스트들 때문에 힙합이나 블랙뮤직의 확장성이 좀 더 넓어졌죠. 드레이크도 랩 뮤직만 트랙에 실는 게 아니라 칠한 바이브의 음악들도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가 되면서 자큐의 앨범에도 좀 그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수록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힙합 앨범이 딱 이게 리얼 힙합 앨범 이런 게 아니잖아.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앨범들이 히트가 되니까. 좋아. 저는 91 이전에 자큐가 여러분들의 뭐 말씀으로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래퍼로서의 어떤 경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코나 여러분들 아시는 뭐 위너의 이제 민호, 송민호 이런 사람들의 커리어에 이제 가는 길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와이스와 같은 동명의 곡이네요. 저는 이 곡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큐의 솔로 앨범은 힙합이란 앨범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뭔가 스펙트럼이 많이 넓죠. SMK? 드레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봐요. 딱 그게 음악에서 느껴져. 약간 인스피레이션 받았다는 그런 느낌들. 근데 요즘은 단순히 래퍼가 랩만 뱉는 게 아니니까. 이게 러시아어인가요? 카자흐어인가요? 그 랩의
그런 언어들에서 들릴 수 있는 독특한 이제 발음이나 라임 배치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들려요. 뮤직비디오를 좀 하나 찍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 알라싸. 에이, 이 노래도 좋아요, 저는. 이런 트랙들이 이제 가장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거죠. 완전 100% 붐뱁은 아니지만 이 트랙은 약간 좀 그래도 조금 힙합의 어떤 옛날 클래식한 느낌을 좀 많이 살린 트랙인 것 같아요. 약간 랩할 때 띠띠르르띠띠르르띠 하면서 이게 랩 플로우 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완전 올드스쿨 스타일인 거지. 되게 빡센 트랙인데도 랩을 그냥 좀 스니커라고 담백하게 뱉는 게 좀 특이하다. 다음 트랙. 여러 가지 색깔의 트랙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를 표방한 곡들 중에는 이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트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 이해하고 랩을 뱉는 것 같아요. 역시 잘하네요. 잘해요. 이 트랙도 좋아요. 이게 좀 저는 세뇨리타 전에 나왔잖아요. 세뇨리타 보다만큼의 프로모션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 되게 스니커하다 트랙이. 세련되면서도 약간 앨범이 너무 다양해서 팬들이 당신들이 뭐 어떤 취향을 좋아할지 몰라서 굉장히 여러가지 스타일을 준비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앨범이에요. 이 곡은 여기 앨범 트랙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억에서 까먹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트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Vibe Kit? 저 2번 트랙 저거 좋고 Toy! 저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 아데미 오미르 저 트랙도 마음에 들었고 TT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번 트랙에 돼 있는 SMK 저 트랙들도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큐의 어떤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가 드레이크나 더 위켄드 같은 아티스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힙합 씬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잖아요. 토론토 바이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하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한국에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추운 나라, 약간 좀 찬바람이 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나라라서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카자흐스탄의 분위기에 맞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날씨로 비교하면 차가운 날씨 같은 음악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토론토의 날씨의 어떤 바이브, 날씨가 주는 영향이 있는 바이브 그런 것들과도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큐의 어떤 음악적 세계관과도 잘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레이크나 더 위켄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느낌들이 자큐한테도 자큐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음악적인 바이브에도 잘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느낌? 확장성 있는 앨범이고 힙합 앨범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힙합 앨범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제가 방금 말을 했지만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에 힙합 앨범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렌디한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자큐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르고 완전히 스킨헤드 스타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앨범처럼 생각이 됐어요. 일단은 그것도 느꼈어. 래퍼로서의 커리어가 확실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경력이 느껴지는 앨범이에요. 신인 래퍼와 커리어가 있는 래퍼의 음악들은 들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역시 경력이 있는 래퍼의 앨범을 들어보면 어떻게 랩을 뱉고 어떤 바이브로 자신이 노래하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음악마다 잘 알고 있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좀 노련하게 앨범을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요즘이 또 전세계적인 힙합이 또 트렌드인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좀 자큐의 이 앨범에도
좀 뮤직비디오 같은 게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회자되는 걸 했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힙합 팬으로서 얘기하는 거, 이건 91의 팬이라기보다는 힙합 팬으로서 그냥.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